라디오가 자 이해십 복습하기로 했고 이해십 열심히 하셨네요. 오케이, 상대방에게 뭔가를 좋아하는지 묻고 답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너 스테이크 좋아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이거 like steak? 오케이. Do you like steak? 이거부터 하고. Do you like steak? 오케이. 그다음 너 생선 좋아하니? Do you like fish? Do you like fish? Do you like fish? 오케이. 그래서 I like steak. I like steak. 그다음 I like fish. 오케이. 그다음에 No. I don't salmon. I don't salmon. 그건 아닌 것 같고요. No는 그리고 없고요. 아니요 이런 말 없죠. I not salmon. I'm not salmon. 그렇게 하면 됩니까? I don't like salmon. Don't like salmon. Okay. 난 연어를 좋아하지 않는다가 뭐라고요? I don't like salmon. I don't like salmon. Like salmon. 그럼 I don't like cat. carrot 2. two t 캐러트에다 s 붙여야죠. I don't like carrots. 뭐라고요? I don't like carrots. I don't like carrots. I don't like carrots. 오케이. 그다음에 나는 버섯은 좋아하지만 당근은 I 좋아. like mushroom. I like mushroom. Z I like mushrooms, but I don't like carrots. I don't like carrots. 오케이, I don't like carrots. okay, 그다음에 난 피자는 좋아하지만 햄버거는 안 좋아해. I like pizza. I like pizza. 오케이, okay, 같이 해야죠. 네. 그래서 뭐? I like pizza. I like pizza, but I don't like hamburgers. I don't like hamburgers. I don't like hamburgers. Okay, 그래서 일단 몇 가지 스펠링 확인하고요. 스테이크는 어떻게 쓰면 되죠? STEAK. Okay, 스테이크고 그 다음에 연어는 어떻게 쓰면 되죠? Salmon 어떻게 쓰죠? SAL. SALMON. Okay, 그래서 L이 소리 안 납니다. Salmon이에요, Salmon. 그 다음에 당근은 어떻게 쓰죠? Carr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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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carrot. 요러실 땐 carrot 2 이렇게 하죠. Okay, 그 다음에 버섯은? Mush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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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그 다음에 햄버거는 어떻게 쓰죠? HAMPER. Hamburger. 잘 쓰네요. 됐습니까? 자, 몇 가지. Okay. Do you like steak가 무슨 뜻이죠? 무슨 스테이크를 좋아하는지. 무슨 스테이크를 좋아하니? 이런 뜻이죠? 그러면 you like 스테이크는 무슨 스테이크를 좋아하는지. 너 이거 마침표 찍고요. 너는 스테이크를 좋아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like의 뜻이 뭐예요? 좋아하는지. 좋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 하다시고요. 하다시 속에는 뭐가 숨어 있죠? 두가 숨어 있죠. 두가 숨어 있다가 you like 하면 넌 좋아하다이지만 이렇게 묻는 말 만들려면 Do you like? do you like 이 속에 숨어 있던 두가 이 속에 이렇게 두가 숨어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 여기에 물음표도 붙일 수가 있단 말이죠. Do you like steak? 오케이. 그 다음에
스테이크 셀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스테이크 셀 수가 없죠. 그렇죠. 자르면 자르는 대로 개수가 바뀌기 때문에 스테이크 셀 수. 여기까지 자르면. 오케이. 그래서 자를 그래 셀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없습니까? Do you like a steak?라고 하지 않죠. Fish는 셀 수 있는데 한 마리일 때는 a fish. 여러 마리일 때는 fish라고 해요. 보통은 여럿일 때 여기다가 s나 es를 붙여서 여럿임을 표현하죠. 하지만 얘는 이렇게 하지 않고도 s를 붙이지 않고도 여러 마리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o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어가 없는 이유하고 여기에 어가 없는 이유는 다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 don't like salmon은 뭔 뜻이죠? 나는 연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연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I like salmon은 뭔 뜻이에요? 나는 연어를 좋아한다. 그렇죠. 나는 연어를 좋아한다. 근데 나는 연어를 좋아한다라는 말이 아니고 나는 연어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만들려면 I like salmon이라는 문장, 나는 연어를 좋아한다라는 문장 속에 뭘 집어넣어야 되죠? not을 집어넣어야 되죠. 그렇죠? 오케이. 근데 이 not이 이렇게 like 뜻이 좋아하다고 무슨 시니까? 하다시니까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에 not이 들어갈 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숨어있던 do가 not하고 합쳐져서 뭐가 된다? don't가 되고 don't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하지 않는다. 좋아하다였는데 don't like 하니까 좋아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당근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는데 여러 개니까 이렇게 S를 붙이고 있죠. 버섯 셀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여럿이니까 이렇게 S를 붙이는 거고요. 버섯의 뜻은? 그러나. 오케이. 그러나. 그러니까 I like mushrooms의 뜻이? 나는 버섯을 좋아한다. 난 버섯들을 좋아한다. 근데 그 뒤에 그렇죠. 좋아하지 않는 얘기를 하려니까 그 사이에는 and는 무슨 뜻이야? and. 그렇죠. 그리고죠. 여기 and가 들어가면 여기에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뭔가를 또 얘기해야 되겠죠. I like mushrooms and I like carrots.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but이 들어갔으니까 but이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I like mushrooms and carrots.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여기에 but이 들어갔으니까 좋아하지 않는 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 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피자랑 햄버거랑 비교할 건데 피자는 셀 수 없죠. 자르면 자르는 대로 개수가 바뀌니까. 햄버거는 셀 수가 있는데 여러 개니까 이렇게 S를 붙이는 거죠. 햄버거들. 엄마 그때 저 머리를 아팠을 때 햄버거잖아요. 그때 엄마 햄버거 진짜 먹고 싶었어요. 제가 햄버거라고 자꾸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화를 내시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숙제 잘 해오셨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시험 치고 배드합니다.